영국 신사와 한국 선비의 만남.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안동 방문 20주년을 맞아 앤드루 왕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가장 먼저 경북도청 정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안민관 1층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방문한 발자취를 따라 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 농산물 구매시장, 공정사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이로써 안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에 걸맞는 국제 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경상북도 동구청사가 100만 동해안권도민들의 염원과 기대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청사의 개청식 이후 동해안 5개 시군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정한 동해바다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 동구청사에서 일으킬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위해 청년이 직접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청년 포럼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일자리 사업에 관심 있는 경북 지역의 청년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사업의 현장을 찾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직접 모색합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 주세요. 화이팅!